자리야 드리블. 방금도 되게 센스있는 플레이가 나왔죠. 이 점프팩 한 번의 판단 때문에 이번 한타가 갈렸다고 봐도 저는 무방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슈퍼 울트라 캡숑 짱! 고우스의 리플레이를 보고서 관찰해보는 컨텐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28시즌 4648점을 찍은 마이티 마이다스라는 분의 리플레이를 관찰할텐데요. 저는 이분이 누군가 싶었어요. 수소문화 끝에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바로 컨텐더스 팀 T1 소속의 벨로스 레아님이라고 하는데요. 프로필을 보자면 윈스턴 승률이 63%야. 옥처가 4.93이야. 도대체 어떻게 플레이하기에 무리들의 원숭이랑은 다른 진짜 윈스턴 플레이를 하시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한타를 시작하기 직전의 포지션, 어디로 잡고서 대기를 하느냐가 전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포지션을 잡을 때 고려해야 될 거 진입과 시야 확보, 힐러에게 힐을 받을 수 있는 위치,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은 벨로스레아님은 이 오른쪽을 낀 포지션을 잡고 시작하네요. 한타 시작됐고요. 일단은 힐벤을 맞아서 팀원 쪽으로 돌아오는 거 항상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위험한 상황이면은 우리 힐러 위치를 파악해놓고 힐러 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냥 아무데로나 빼면은 힐러 입장에서 야 어디가 이런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죠. 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같은 팀원 자리아가 자탄을 묶겠다는 콜이 나왔겠죠. 여기서 우리들의 윈스턴이었다면은 이 정면으로 가서 이 묶인 라인, 앞라인을 되게 지졌을 텐데 윈스턴이 딜 넣는 것보다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딜 차단, 힐 차단을 해주세요. 자탄에 내홍하지 않고 뒤에 있는 LC를 잡아주고서 여기서 뒷각을 막아주는 거죠. 그러다가 상대가 앞으로 치고 나오니까 여기서 점프, 추가적인 이득이 발생했죠. 집결도 있고 나노강아제도 썼으니까 앞으로 치고 나가잖아요. 근데 아까 벨로스레아님이 뒤에서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물리는 각을 줘버리게 되고요. 계속 상대방의 입장에서 시야를 흔들어주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 좀 위험한 상황. 같은 팀 맥크레인도 죽었고 궁극기가 있긴 해요. 뭐 힐벤 보자마자 바로 안아. 자리야 드리블. 방금도 되게 센스있는 플레이가 나왔죠. 자리아 잡기까지. 우리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면 그냥 이 방 안에서 이 자리아를 그냥 계속 쳤을 거야. 보세요. 한 대 때리고 벽 갔다가 한 대 때리고 벽 갔다가 한 대 때리고 벽 갔다가 이게 습관이 되어 계시죠. 내가 이걸 칠 수 있는 타이밍에만 때리고 내가 못 치는 타이밍, 딜레이가 있는 타이밍에는 숨고, 이걸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오 맞아요. 오 오셨어. 아 벨로스레아님 와주셨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T1이라는 팀의 메인 탱커로 뛰고 있는 벨로스레아라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1등 관찰하게 할 때 간혹 이런 댓글이 달리거든요. 시청자들이 예측하기에 나무늘보가 주저리 떠들었는데 1등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 라는 이제 물음표를 남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세게 팩트체크 당할 수 있네요. 말하기 조심스러워지네. 방금은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맞죠? 네 맞아요. 정확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보다가 또 아닌 건 아니다, 기다 또 아니면 추가적으로 요런 디테일한 플레이도 있었다 하는 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아 근데 부끄럽네. 아 이거 당사자분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공격 때는 또 어떻게 뚜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역시 달라. 뭐 일단 이렇게 팀원이 변수 한번 만들어 줬어요. 와 드리블 봐. 이번 한타에서 윈스턴이 지금 피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도 최대한 안전하게 쓰시는 편인 거죠? 안전하게 쓰는 것도 안전하게 쓰는 네. 건데 저희가 자탄을 지금 썼잖아요. 상대도 쓴 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쵸. 무조건 상대 안하는 상대 자탄에다가 힐벤을 넣으려고 할 그쵸.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막으려고 아예 썼어요. 차단시키려고 애초에 변수를. 내가 자도 시간 1초만 더 끌겠다는 생각으로. 아 서로 내가 자더라도 우리 팀 힐벤 안 당해야 된다. 이것도 방금도 중요한 게 점프팩을 좀 접근하는 용도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뛰실 때 방금도 여기서 중간에 정확히 착지해서 훗방을 깔아줍니다. 이게 무슨 플레이냐면 내가 앞에서 이렇게 지져서 포커싱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뒤로 뛰어서 힐각을 차단해주면은 이 윈스턴을 조금 더 쉽게 죽일 수 있겠죠. 양각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힐각을 차단해주는 게 윈스턴한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사소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맨날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적들을 무시하고 여기로 일단 가버려요. 그냥 상대가 땅을 이렇게 넓게 먹어놨으니까 이거를 걷어내고 가는 모습.
이 윈스턴이 돌아가니까 이제 이쪽 진영은 안전한 우리의 땅이 됐고 이제 다음 땅을 먹으러 가는 거죠. 다음 단계에서도 또 중요한 게 정면으로 갈 게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옆각을 봐주는 거. 왼쪽으로 가서 뛰어주고.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거, 우리는 항상 점프를 뛰면은 이 안알을 봤을 거예요. 이거 공감하죠? 물론 잡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윈스턴 딜로 세워라 내워라 잡는 동안 5대5한 타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가 우리 팀 한 명이라도 킬라면은 TCP의 이것점 특성상 킬교환 이루어지고 리스폰 싸움 되면서 못 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힐 차단을 해주고서 우리 팀과 같이 때릴 수 있는 걸 먼저 이렇게 봐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브리기테를 잡고서 다음 단계 힐 보고서 위도우메이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거점으로 그냥 뛸 게 아니라 내가 다음으로 견제해줘야 될 영웅은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TCP에서는 변수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위도우메이커 살아있죠. 1순위로 봐줘야 된다는 거. 그런 식으로 막상 머릿속에 내가 누구를 먼저 봐줘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다른 유형 쟁탈전장에선 또 윈스턴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 첫 포지션. 어? 이건 실수죠 선생님? 의도된 플레이일까요? 어, 인간미라고 생각하죠. 아 오케이, 인간미 항상 그렇거든요. 실수인 것 같다가도 이거는 엄청난 플레이인가?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조합을 확인하고서 어? 1층 진영을 잡는 플레이인가? 이런 포장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오케이, 인간미 1층을 가는 최단 루트입니다. 하나하나 또 걷어내주면서 방금도 일부러 상대 맥클이 뒤쪽으로 점프를 뛰어주면서 착지 딜을 넣은 거죠. 이래야지 맥클이는 뒤를 돌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맥클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쉽게 보여드릴게요. 정면 쏘다가 와, 호빵이 살렸네 저걸 또. 이렇게 뛰면은 뒤에 윈스턴 보기가 너무 까다로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맥클을 잡았고요. 2라운드 때는 과연 어떻게 하실지. 바로 또 2층 여기서도 점프를 과감하게 띄워준 게 뭐냐면은 상대가 여기까지밖에 못 왔을 거라는 거 우리 팀 위치 보면 알죠? 지난번에 라인하르트 때 설명드린 네팔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망치를 휘두르면은 상대방한테는 안 보이죠? 와리가리 하면서 나는 딜을 넣을 수 있고 이 윈스턴 얼굴 나오면 딜각이 다 노출되고 내가 먼저 과감한 포지션을 잡아주는 거죠. 같은 팀 자리아의 시선을 보여드릴게요. 주방 주고 싶은데 못 주는 모습. 우리 윈스턴이 자리 잡아놔주니까 이렇게 편하게 올라와서 윈스턴 같이 포커싱 해줄 수 있죠. 반대로 상대팀 자리아님 시점. 그래서 볼 때 윈스턴 이렇게 앞에 나와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함부로 나갈 수가 없죠. 딱 봐도 이 차이가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는 계속 2층 못 올라오고 있죠. 우리 팀은 2층 다 자리 잡았는데 이 점프팩 한 번의 판단 때문에 이번 한타가 갈렸다고 봐도 저는 무방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66번 국도 화물맵 한번 볼게요. 윈스턴 1등은 뉴욕 스킨스입니다. 리그 스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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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면 약간 오해 생겨요. 아 오해, 오해 소지 차단. 센쪽도 쓰고 상하이도 쓰고 뉴욕도 써요. 아 오케이. 이것저것 골라가면서 쓴대요. 아 리그 스킨 되게 많으신가 보네요. 계정을 바꿔가면서 써요. 이거는 뉴욕밖에 없고. 아 계정별로. 다른 계정은 센쪽밖에 없고. 아 오케이 오케이. 없어서. 아 오해할 뻔. 조합부터 보고 하자면 양 팀의 극명하게 갈리는 거는 아무래도 힐러 조합이겠죠. 아나 브리기테냐 아나 메리시냐에 따라서 윈스턴 입장에서는 플레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일단 보시면은 윈디랑 윈자랑 느낌이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윈디에서의 윈스턴의 역할은 상대방을 같이 물러가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요즘 쓰는 윈스턴 자리아 조합 같은 경우는 라인하르트 자리아 조합처럼 땅 따먹기 싸움을 하면서 뭐 2층 견제도 해주고 굳이 킬각을 보고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빨아먹는 빨아서 킬을 내는 느낌으로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윈스턴을 잡아서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아까 위도우 궁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위도우를 제일 1순위로 봐주는 거. 그리고 이거 항상 중요하죠. 특히 위도우한테 뛸 때 내 엉덩이 이뻐 점프팩.
엉덩이 상대방한테 한번 보여주고 뛰는 거. 위도우 공버프 달린 걸로 헤드한대 맞잖아요? 그러면 피 1남아요, 윈스턴. 저 엉덩이로 헤드샷 안 맞게 보여주고 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점프팩 뒤까지 우겨 넣으려는 거죠, 빠르게. 그렇지만 메르시 아쉽게 살아갔고. 지금 보면은 벨로스레아님의 플레이를 보면은 상대방을 잡으려는 느낌보다 뽕스턴을 받지 않는 이상은 견제해주겠다, 좀 질척거려주겠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죠. 이렇게 윈스턴 궁 썼거나 뽕 받았을 때만 확실하게 킬각을 봐주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맵에서 딜렌 쪽으로 세게 안 뛴 이유가 저희 딜러가 애쉬 안조라서 만약에 저희 디바로 안 바꾸고 자리아였으면 들어갈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제가 혼자 1대3 해야 돼가지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트레이서 같은 게 있으면 포커싱해서 메르시를 과감히 물러갈 텐데 우리 팀 조합이 애쉬 안조다 보니까 우리 팀 딜러들의 애쉬 안조의 딜각을 넓혀준다라는 느낌으로. 맞나요 선생님? 네 맞아요. 아 오케이. 1토크 1눈치. 다음 포지션 역시 또 보이죠. 우리 팀 아나 입장에서는 윈스턴 위치가 보이고 상대팀이 나올 때까지 질각이 노출되지 않는 위치. 여전히 상대 뛰는 거 보고 저 윈스턴부터 일단 걷어내주고 시작하는 거. 이렇게 다 같이 돌아오면은 상대방 윈스턴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여기서 궁 썼을 때 윈디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윈디와 같이 딜러라인 쪽으로 와주면은 본인이 위험해져요, 역으로. 그래서 윈스턴 궁을 뺄 수밖에 없고요. 다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윈스턴이 여기서 만약에 들어간다? 당연히 포커싱 당해서 죽을 거고요. 다 같이 살고서 다 같이 가는 전략. 이거는 진짜 오늘 배워가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죠. 나노윈스턴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수면총 안 맞기 위해 헛방 빨리 깔면서.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게 아예 호빵을 여기 중간에다 대고 뒤로 빠진 게 수면총 안 맞으려고 하신 걸까요? 네 맞아요. 자리아 윈스턴 조합일 때는 지방을 받으면서 가면은 무조건 수면총을 안 맞고 갈 수 있지만 윈스턴 디바일 때는 뭐 매트리스 상황을 봐서 아나가 얼마든지 수면총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뽕을 받을 때 호빵을 아나 쪽에 두고 나는 호빵 밖으로 나오고 주방 받고 들어가서 주방 끝나면 호빵 깔고서 최대한 이 자리를 오래 지키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팀 딜러들의 딜각이 편해지니까. 단 죽지 않는 선에서 주방 받고 들어갔다 주방 끝나면 호빵, 그리고 호빵 끝날 타이밍에 힐받으러 돌아오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단 죽지 않는 선에서. 그러네, 힐 엄청 잘 들어오네. 와, 와, 뭔가 멋있었다. 탕탕. 트레이서 같았는데?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탱커 1등. 이건 바뀔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 3점 남았네요? 지금 얘 돌리고 있거든요, 이는? 아, 맥스님 돌리고 계세요?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지금. 역전되면 또 돌리실 겁니까, 선생님? 그쵸, 그래야죠. 1등 직사전 하러 가야죠. 아직까지 그냥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시즌 종료까지 3시간이 남았거든요. 1등과 2등의 차이 3점이어서 28시즌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선생님 혹시 뭐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윈스턴은 그냥 맞기만 하는 챔피언이에요. 살아오면 1인분이고 네. 한 명 잡고 살아오면 2인분이고 아이나 6인분이에요. 한 명 잡고 살아오면 6인분. 아, 한 명 잡고 살아오면 6인분.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영웅 혹은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다이어스가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